지난 에피소드에 이어서 좀더 지난 에피소드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들 있었잖아요. 어떤 테슬라 우리에게 익숙한 모든 것을 테슬라 형식으로 한번 바꾸는 보는 것이 어떤가? 그런 시도가 바로 표준 여건이라고 하는 프로젝트의 의도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내용을 좀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한번 보자는 거죠. 예를 들어서 대학의 테슬라, 대학을 어떤 식으로 테슬라 형식으로 전환을 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그걸 좀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자, 그래서 예를 좀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보시면 차량들이 다양한 차량들이 길에 다니고 있죠. 뭐 BMW도 있고 등등 있고 다 개별 소유예요. 개별 소유자가 있고 그리고 사람이 운전을 하고, 요게 기존의 교통 인프라입니다. 그죠? 기존 교통 인프라. 요런 인프라를 요런 형식으로 좀 바꿀 수도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뭐냐니까 새로운 형식의 교통 인프라, 새로운 교통 인프라. 요거 뭐 제가 주장하는 게 아니라 테슬라가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테슬라가 어떻게 하느냐니까 자율주행 차량들로 얘네들로 택시 사업을 한다는 거죠. FSD 택시 사업이죠. 그러니까 내가 자율주행 차량을 구매를 하면은 그 차량이 내가 이용하지 않는 시간 동안 자기 혼자 다니면서 택시 영업을 해서 돈을 벌어서 주인에게 돈을 가져다 주겠다. 이게 테슬라에서 하는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은데, 어쨌거나 이거 뭐 현실을 향해서 뚜벅뚜벅 그쪽 친구들도 아주 꾸준히 나가고, 이제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누가 말할 수 없는 그런 수준까지 왔어요. 자, 이게 어떤 식으로 되었냐니까, 기존의 개별 승용차들을 개개인이 운영을 하고 소유를 하고, 그리고 개개인이 운전을 하는 방식이잖아요. 이미 운전을 하는데, 테슬라가 주장하는 방식은 뭐라고 해야 되나? 자율주행 차량들로서 새로운 교통 인프라를 구성을 하고, 그 교통 인프라가 새로운 형태의 국가 교통 인프라가 되고, 일종의 공동 소유. 공동 소유라고 하는 말은 다시 말하면 우버 서비스라고 해야 되나? 우버의 자율주행 택시 서비스 같은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율주행 차량들을 어떤 기업이 소유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시나 뭐 국가가 소유할 수도 있죠. 그래서 국가가 일련의 자동차들을 소유해서 그걸로서 교통망을 구성한다. 요런 개념이에요. 요게 우리 이제 대학의 테슬라에 적용되면 어떤 개념이 되냐는 건데, 요렇게 바꿀 때의 장점이 뭔지 먼저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죠. 가령 기존 개인 소유 차량 한국입니다. 한국이 예를 들어서 지금 2천만 대, 2,500만 대쯤 되죠. 네, 한국입니다. 근데 요것을 그 테슬라 방식, 테슬라가 주장하는 뭐풀 셀프 드라이빙 택시 방식으로 전환한다고 하면은, 그렇다고 하면은 요 차량 대수를 2,500만 대, 그러니까 10분의 1 이하로 감축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하로 감축하고, 그리고 그러니까 교통사고 등을 포함하는 교통물류 총비용이라고 그래요. 물류 총비용. 총비용 역시 얘도 10분의 1 이하로 절감할 수가 있죠. 이하. 물론 이런 시스템이 됨으로 해서 기존의 화물 운송 노조라든가 등등의 운전을 업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의 생계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 것인가, 그건 이제 별도의 문제, 별도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런 주제는 일단 차치하고, 기술적인 측면만 보자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2,500만 대의 차량이 한국의 교통물류 인프라를 구성하고 있다면, 만약에 이 모든 자동차를 자율주행 차량으로 바꾼다면, 그 10분의 1만으로도 충분히 한국의 교통물류 수요를 감당할 수 있다는 거죠. 요거는 제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쪽 분야 전문가들의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통, 물류, 전문가, 즉 견해들의 견해. 이거. 그리고 또한 모든 차량이 다 자율주행한다면, 지금의 교통사고, 또 교통사고 자체가 거의 뭐 100분의 1 이하, 교통사고는 100분의 1 이하로 감소하는, 그죠? 그리고 쉽게 말해서 김여사가 사라지는 거예요. 자율주행의 김여사는 없다는 거죠. 그죠? 자, 요런 것이 장점이 됩니다. 요런 것들, 요 시스템, 기존의 시스템을 요런 시스템으로 바꿨을 때는 요런 어떤 효용, 부가적인 이익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학도 뭐 기존의 교육 인프라입니다. 기존의 교육 인프라가 뭐 대학만 있는 건 아니에요. 기존 교육 인프라, 교육
인프라라고 하면은 뭐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초중고 대학 대학원 등등이에요. 그죠? 요런 인프라는 자동차와 마찬가지입니다. 다 특정한 학교가 있고 그리고 그 특정한 학교에 소속되어 있는 학생들이 있고 그리고 개개인이 운전하는 것은 개개인이 가르치는 거죠. 개개인이 학습을 지도, 학습 지도. 요게 우리가 알고 있는 교사나 교수 등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학생들은 학습자는 소속 학교가 있고 학년이 있고 전공이 있고 그리고 학사 행정이 있죠. 그죠? 요게 기존의 교육 인프라, 기존의 교통 인프라에 대비해서 이런 형식이 되는 거죠. 그죠? 기존의 교통 인프라를 이런 식으로 바꾼다는 말은 기존의 교육 인프라를 이런 식으로 바꾼다는 말이잖아요. 그럼 새로운 형태의 교육 인프라는 어떤 형식이 되겠느냐는 겁니다. 이게 우리 코딩 주제예요. 새로운 교육 인프라는 첫째, 매시브 오픈 온라인 커리큘럼. 그러니까 매시브 들어보셨나요? 온라인 커리큘럼. 요게 매시브 오픈 온라인 커리큘럼이죠. 우리가 지금 구성하고 있는 오픈에시 캠퍼스 같은 경우 지금 보시다시피 유치원부터 글자 너무 작죠? 유치원부터 해서 쭉 유치원 4살 때부터 시작을 해서 초등학교 1, 2, 3, 4년 그리고 중등 1, 2, 3, 4년 또 지나서 대학 1, 2, 3, 4년 이런 식으로 커리큘럼이 쫙 구성이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과목이 한 300개 정도 되어 있는데 요거 나중에 대략 1000개 선으로 나중에 1000개 커리큘럼이 한 1000개 정도 될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요런 요걸 이제 매시브 오픈 온라인 커리큘럼이라고 하는 건데 요 오픈 온라인 커리큘럼은 개별 소유가 아니라 공동 소유가 되는 거예요. 공동 소유라고 하는 것은 국가라든가 국가 혹은 뭐 시라든가 혹은 뭐 지역이라든가 혹은 사회라든가 등등이 공동으로 이러한 커리큘럼을 소유하는 거죠. 지금 이러한 우리가 구성한 이 커리큘럼 역시도 일단 한국을 포함하는 각국이 공동 소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구성을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그래서 여기 있는 건 다 오픈소스이고 다 그러니까 다 무료로 일단 다 공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죠? 우리가 자체 제작한 것도 있고 다른 기관, 다른 대학 등에서 만든 것을 우리가 이렇게 커리큘럼 속에 포함한 것도 있어요. 어쨌거나 이런 과정이 대략 앞으로 1000개 정도가 구성된단 말이에요. 그죠? 이게 매시브 오픈 온라인 커리큘럼이고 그리고 기존의 개개인이 교습, 학습 그러니까 개개인이 교습이라고 해야 되겠네. 교습, 학습이 아니라 가르치는 거. 그죠? 개개인이 교수 활동이라고 활동. 가르치는 활동이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개개인이 가르치는 활동을 매시브 오픈 온라인 커리큘럼으로 전환하고 그리고 학습자의 소속 학교 학년 이런 것들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죠? 없어지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바꾸게 되면 좋은 점이 뭐냐는 거죠. 좋은 점은 마찬가지입니다. 기존 교육비를 100분의 1 이하로 줄일 수 있고 감소할 수 있죠. 기존 교육비가 되겠네. 100분의 1. 왜냐니까 우리가 현재 커리큘럼 구성하고 있는 이것들도 물론 우리가 구성한 이것도 무료로 무조건 제공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무료로 다 오픈되어 있습니다만은 컨텐츠는 다 무료죠. 물론 다 무료인데 우리가 지금 구성하고 있는 것은 월 1달러 정도의 추가적인 서비스를 제공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월 1달러입니다. 월 1달러. 1달러 하면은 그렇게 모든 국가에서 거의 그렇게 큰 부담이 없잖아요. 아무리 그 필리핀이나 뭐 캄보디아 같은 좀 생활 경제력이 떨어지는 국가라 하더라도 학습 비용으로 한 월 1달러 정도면은 뭐 다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기존 교육비가 100분의 1로 감소할 뿐 아니라 누가 언제 어디서 누구와 어떤 내용을 얼마나 학습하였고 그리고 그 학습의 성과가 무엇인지, 인지를 항상 추적합니다. 추적. 항상 기록하는 거예요. 언제부터? 4살 때부터.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죠. 죽을 때까지 일생 동안 추적할 수 있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커리큘럼을 누가 들어와서 내가 막 이 자바스크립트 B 과정을 들었다. 그럼 자바스크립트 B를 내가 공부하는 동안에 다른 나라 한국의 홍길동이 이 자바스크립트 B 과정 코스를 공부하는 동안에
똑같은 코스를 일본에 누구, 중국에 누구, 그리고 뭐 영국이나 프랑스에 누구, 누구누구가 언제 어디서 같이 모여서 어떤 과목을 공부했고, 그리고 그 과목을 공부하면서 같이 공동으로 어떤 프로젝트를 수행했었고 등등이 다 기록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러한 기록은 위변조될 수가 없습니다. 위변조 불가능한. 어떻게 하느냐, 이게 우리 쓰기에서 오픈넷이라는 걸 만든 거예요. 오픈넷이라고 하는 블록체인을 구성한 이유가 바로 이러한 이유죠. 이렇게 이 기록을 해서 뭘 하느냐는 건데, 이 기록을 통해서 개개인의 적성과 능력과 성향과 진로 등을 추천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세계 75억 인구 모두에게.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 서비스 가격이 우리가 책정하고 있는 것이 월 1달러입니다. 컨텐츠는 무료예요. 지금 구성하는 거. 우리가 지금 구성하고 있는 게 현재 한 300개 정도 커리큘럼이고, 계속해서 추가해서 대략 2-3년 뒤에는 1000개 정도까지 구성이 될 거예요. 1000개. 지금 현재는 컴퓨터 과학과 자연 과학, 영어 수학 등등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만은 곧 물리, 화학, 생물과 같은 자연 과학 과목뿐만 아니라 인문학이라든가 기타 직능, 뭐 목공, 뭐 미용 등등 과목들도 다 추가할 거예요. 그럼 대략 한 1000개가 될 겁니다. 요 내용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대학의 테슬라. 그럼 이러한 시스템, 컨텐츠, 이러한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컨텐츠도 필요하죠. 컨텐츠도 필요하고, 그리고 컨텐츠는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것들이 컨텐츠가 되죠. 여기 컨텐츠고, 그리고 이러한 컨텐츠에 대해서 개개인의 학습을 모니터링하고 각도 추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죠. 이 시스템이 바로 교육 인프라입니다. 교육 익스텐션이에요. 교육 익스텐션이 들어가는 곳이 어디냐니까 표준 여건이라는 거죠. 표준 여건의 익스텐션 중에서 교육 익스텐션이 지향하는 바가 바로 이러한 시스템을 구성하는 겁니다. 컨텐츠는 컨텐츠들을 구성을 하고, 그리고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별도의 시스템을 우리가 구성해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추천 등의 서비스는 결국 머신러닝 모듈을 써야 될 것이고, 개개인의 학습을 모니터링 하는 것은 전통적인 코딩이죠. 그죠? 전통적인 코딩, 우리 알고 있는 전통적 코딩. 추천 등은 머신러닝 모듈. 요 두 가지가 합쳐져서 하나의 익스텐션을 구성해야 되고, 그 익스텐션을 탑재하는 것이 표준 여건이 되고, 표준 여건 속에는, 표준 여건은 교육 익스텐션뿐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건은 하나의 모함입니다. 모함. 마더십이죠. 마더십이 되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크롬 브라우저라 그러면은 크롬 브라우저 같은 거예요. 마더십 혹은 브라우저. 파이어폭스라든가 크롬이라든가 등등의 브라우저 역할하게 되고, 여기에 추가되는 것이 익스텐션들이죠. 그 익스텐션들 중에 교육도 있고, 의료도 있고, 그리고 교통물류도 있고, 물류, 뭐 법원이라든가 국회라든가 도청이라든가 특허청이라든가 뭐 국세청이라든가 은행이라든가 기업이라든가 공장이라든가 등등등등등이 추가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학의 테슬라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그죠? 그리고 이러한 대학의 테슬라라고 하는 것과 표준 여건이라는 것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표준 여건과 표준 여건에 탑재될 각각의 익스텐션들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그것을 대학을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 좀 드렸습니다. 나머지 부분들, 뭐 법원이라든가 뭐 의료라든가 병의원이라든가 등등도 동일한 메커니즘입니다. 동일한 메커니즘으로 표준 여건의 익스텐션으로 다 추가되도록 그렇게 설계를 하고 구성을 하고 있어요.